예, 하트도 예, 하트 보내주시면. 함께 사랑하면서 발을 못 잡고. 같이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또 평소에 이렇게 많이 듣던
저 스스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이니 만큼 장애인 당사자와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정책이나 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 자료를 우리 보좌진들 또 우리 비서실에서 우리 또 정책위랑 같이 해서 작성을 해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보건복지위, 이제 오늘 이 행사는 보건복지위 주관으로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까? 장애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정말 삶을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정책은 정말 전생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 고용, 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집, 뭐 이런 것까지 주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만 관장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애인이 내 생애 전 주기에 따른 그런 장애인 정책을 잘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봤습니다. 저 스스로 정말 우리 아이를 낳아서 제가 아이를 얻고 처음 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어디에 가서 맡길 수 있느냐, 아이 어린이집에 좀 맡아달라고 제가 얻고 가서 정말 울면서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났고요. 또 뭐 아이를 초등학교 때 보내면서 또 느꼈던 차별, 또 그리고 나서 지금은 현재 이제 우리 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인데 한 다섯 번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다는 것에도 요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올해 장애인 정책이 많이 바뀝니다. 이제 장애인 긴급제도 폐지되고 여러 가지 많이 바뀌는데 저희가 저는 장애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장애인의 입장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쪼록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한국당에서는 장애인 기본법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또 어저께 보니까 장애인 부모의 회원 여러분들이 장애인 유학 교육 의무 교육화 하는 거 어제 일종의 뭐 시위를 하신 걸 봤는데 그런 어떤 유아교육의 의무화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특수교육의 경우에는 대학교에 있어서 평생교육으로 시작돼서 하는 문제, 또 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 지원을 강화하는 문제,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문제, 정말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이슈를 한꺼번에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굉장히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잘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확대해야 될지 조금 더 내밀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산불 현장에 장애인의 피신하는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활동보조인은 집에 가고 갔는데 혼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휠체어를 밀고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태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상적인 그런 보조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논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토론 간담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저희 당에서 장애 유형별로 단체별로 우리 오늘 많은 의원님들 오셨습니다. 한 분이 한 단체씩 맡아서 우리가 좀 책임 있게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책위원회 수장이신 정용기 정책위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런 아침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 39회 장애인의 날 맞아서 따뜻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 당은
장애인위원회를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정명 의원님께서 장애인 기본법도 내놓으신 상태인데 좀 지속적으로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 세상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데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챙겨 나가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인 기본법이 좀 제정돼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쭉 해왔던 뭐 이동권 확보나 배리어프리 의무화 확대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지금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교육과 일자리 문제까지 좀 차분하게 계속해서 챙겨 나가겠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주신 귀한 말씀들 잘 챙겨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뭐 저까지 말씀을 못해야 될 일은 많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뭐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오늘처럼 무겁게 느껴진 바가 없습니다. 뭐 평소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신 장애인 단체나 여러분 보시기에는 거리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장애인의 날, 그리고 사회명령인데 장애인의 관한 문제를 좀 혁명이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쇄신적으로 접근해가지면 이게 어렵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 장애인에 관한 불편은 결국 비장애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과연 장애, 아까 우리 나경원 대표님 말씀한 대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장애인에 관한 문제를 비장애인들이 결정하고 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예산 배분 면에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뭐 정부가 지금 포용적 무슨 복지국가 주장을 합니다만, 장애인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매우 많이 미흡하고 언제 그 말 그대로 실천이 될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누시면 저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장애인에 관한 문제를 좀 점검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빠른 시간에 조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죄송하지만 드립니다만, 어떤 여러분께서 뭐 평소에 대화는 했습니다만 대화 내용이 다 제대로 반영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보건복지가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일을 좀 쇄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채지입니다. 정책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대표님이나 또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계속 우리가 이제 39회를 장애인의 날을 맞이했지만, 사실은 장애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부분, 예산 굉장히 많이 지금은 뭐 달라진 부분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피부로 느끼는 장애인 관련된 부분에서 복지 정책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장애인들이 그렇게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고 또 법안이나 또 제도적인 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기는 하지만,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욕구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 전문가라는 소위 말하는 또 교수님들이나 또 그 해당 부처의 그 해당 과에서 일방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또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가 이제 저도 요즘에 들어서 전에 장관님 만나서 이제 복지부 장관님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생겨서 어쨌든 예산이 이 그동안 이제 좀 소외되어 있던 그런 장애 영역이면서도 이 발달장애에 관련된 수많은 정책이나 예산이 투여되고 또 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센터들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 발달장애, 중증 발달장애인들한테 혜택은 돌아가는 게 많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장애인 등록제 폐지가 7월 달에 폐지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아마 2개월 정도 남겨놨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등록제 폐지가 과연 또 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논의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지부에서 좀 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계속 아직까지 그 안을 실제로 며칠 전에 내놨는 것이 이 장애인 당사자들하고의 어떤 전혀 거리감 있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조금 늘려서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가 늘어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그 서비스가 어떻게 늘어나고 왜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게 이제 이 활동 지원 제도에 관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종합조사표라고 해서 문항들이 사실 그 장애인들이 거짓말을 해야 시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이렇게 평가 지표가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우리 이 사실은 장애인 정책 문제는 사실 여당보다는 야당이 주도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또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이 대표님을 남용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좀 자유한국당에서 좀 장애인 정책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좀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다가서서 같이 좀 만들어가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때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주관의 김정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김광한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김광한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장애인 주관을 맞이해서 귀중한 자리를 내어주신 나영원 대표님과 자유한국당의 박사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정책 제안 자료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두 가지만 언급하고 삽니다. 첫 번째가 장애인 단체의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십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지원에 대해서는 단체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뭐 늘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장애인 얘기하면 시시하고 또 그걸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편마시게 왔습니다. 뭔가에는 이게 참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깊이 어떤 문제를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합니다. 단체가 정비되지 않고는요 우리나라 장애인복 제대로 기대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70개 정도의 장애인 단체가 난립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한다는 단체이기보다는 뭔가 저 개인의 어떤 생계의 위주라든가 또 정치권의 어떤 개인의 친분관계나 또 이런 인간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조직이 많습니다. 이걸 자꾸 이 당이나 정부에서 하나의 카운터파트너로 이용해 주다 보니까 장애인의 의사가 분절되고 왜곡되고 이게 정치권에 올바르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또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정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앉아있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배 아픈
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맹, 연합회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이 과거에 보면은 장애인복지법 45조에 장애인 단체와 위안 단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OV 개념과 POE 개념으로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자꾸 장애인 단체가 이걸 본론적인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이유, 건드리니까 자꾸 아픈 데 단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로 바꿔주냐. 지금 아마 63조부터 나오는 장애인복지단체라는 용어로 이게 바꿔버렸어요. 원래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장애인단체와 위안단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장애인단체라고 통칭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과거에 그 법을 만든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굉장한 의미를 갖고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래 장애인단체와 위안단체를 자꾸 장애인단체가 어느 단체냐 국회를 통해서 지지를 하고 하니까 느닷없이 장애인복지단체로 용어를 바꿔가 등장한 게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도 63조에부터 64조에 장애인복지단체라는 장애인복지법이 용어가 나옵니다. 64조에 장애인단체 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애인단체가 중지를 모으고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단체의 난립이 오히려 장애인단 복지에 고립되게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어느 정당이나 이제 좀 애정을 갖고 앞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나. 그리고 왜 단체를 준비해야 되냐. 뭐 정부가 민간단체를 준비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저는 분명한 명쾌한 저 나름대로의 저 해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하고자 합니다. 굴절되지 않고 장애인의 이사가 전달될 수 있게 위해서는 단체가 정비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단체가 정비돼야 합니다. 민간단체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단체를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모든 것은 그 민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 예산의 일부 또한 정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까지 이거 물먹는 하반입니다. 장애인복지체계를 전달체계로 잘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과 분절되지 않는 이사를 반영하는 데는 장애인단체가 정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친분관계나 이런 게 예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단체가 장애인계를 대표하고 있느냐,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또 운영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데는 4년마다 선거를 치러가 참 치열한 선거를 치러가지고 회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 년 선거 한 번 안 치르고도 몇십 년 회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단체의 문제를 다른 나라의 문제도 다 있지만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